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조선 3사가 2010년에 거둬들었던 것이 한 8조 원대의 수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5조 원 정도 수익이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조 원대, 그것이 적자로 반전되는 것이 2014년 마이너스 3조 원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마이너스 5조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동안 우리는 한국 조선업이 일본을 추월한 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선전해서 상당한 그런 수익을 한국 사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우리 인건비가 중국보다 한 3배 정도가 높고, 또 삼국의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생산하는 싱가포르에 비해서 한 6.5배 정도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기술 수준을 갖고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구조조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이 20년 전인데, 우리도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의 그런 주도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변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많은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 벌써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종류의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미 한국은 일본의 한 10%대 자영업에 비해서 25%대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기 힘든 산업은 결국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조선업이 쇠락해가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조선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는 2010년대 한참 한국의 조선업이 호황을 누릴 때 거제,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회사에서 여러 번 그런 출강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 같은 그런 산업을 다시 하나 정도 더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